Los enviarás sin embargo un río. Harás macas de río. T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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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gle. Pete al estío. Kudum. Kim Jong-il. Kim Chul-ho. 준비. 개그 콘서트 그 7회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김일병 총소 옆에 김우정 이상무. 그래, 근무하기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 괜찮습니다. 내 오늘 아주 따뜻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다. 예? 애인이 면회 왔어요. 애인 말입니까? 아가씨 형이야! 애인 면회. 너에게 웬일이야? 잘 지냈지? 얼굴이 많이 까칠해졌다. 아니, 나는 괜찮아. 넌 잘 지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나 보고 싶었지, 어? 진호 씨, 미안해. 어? 나 곧 결혼해. 어?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정말 미안해. 진짜니? 어떤 놈이야? 돈 많은 놈이야? 아니야. 그럼 나보다 잘생긴 놈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당장 데리고 와. 김일병. 데리고 오라고. 김일병. 당장 데리고 와. 흥분하지 마. 당장 데리고 오라고. 흥분하지 마. 당장 데리고 와. 형이. 당장 데리고 와. 너 왜 이렇게 오바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흥분해? 죄송합니다. 김일병. 내 너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아니, 상상은 그럴 수가 있냐. 아우, 나 어떻게 어저께 영어 시험 망쳤어. 나도. 아, 어떡하냐. 야, 현수봐, 넌 미국에서 와서 영어 잘해서 좋겠다. 맞아. 아, 그래 잘은 못해. 웬만큼 언어를.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영어를 잘하냐? 맞아. 잉글리시? 너희들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고생관념. 고생관념? 고정관념인 것이야.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for example 카메라 있지? 카메라 움직이는 분이 카메라맨. 카메라맨? 그리고 저기 계단 구멍 뚫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 슈퍼맨. 슈퍼맨. 야, 그럼 오디오를 다루는 사람 뭐라고 해? 오디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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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우리처럼 개그하는 사람 뭐라 그래? 바보. 개그맨. 우와, 맞다. 개그맨. 야, 저 신부님은 뭐라고 해? 아멘. 노래 끝났어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알아들으셨구나. 이 모나코도 참 좋지만은 역시 코 하면은 디스코가 최고야.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상습대로들 제대로 하는 제자들아. 예. 다 모였구나. 이, 스승님. 어? 스승님은 어이하여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이게 다 쓴 건데도 안 돼 보이십니다, 스승님. 그래, 너희들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왔네? 스승님. 어. 옛날엔 친구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애인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어떻게 하면, 스승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가지 없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알겠느냐? 예. 준호야. 예. 넌 무슨 걱정 있니? 사실은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싸가지가 이 싸가지네. 아, 죄송합니다, 스승님. 그래,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다. 그래, 재현이는? 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합니다. 그야말로 너다운 말이다. 넌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감사합니다. 마저 죽지. 어? 스승님, 결혼을 하기가 두렵사옵니다. 신혼 첫날 밤을 못 버티고 찢어지는 부부들이 있다고 하니 겁나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전 수천각인데. 재현아. 예. 뒤에 그런 거 안 붙여도 너는 믿음이 확 간다. 너는 누가 거들 떠본다고. 그거 참으로 큰일이로다. 아무리 초스피드 시대래지만은 첫날 밤에 이혼을 해서야 여자야. 응? 왜 대답들이 없냐? 대답. 그럼 저기 있는 저 인간들이 다 남자들이라는 거야? 여자야! 너희들은 첫날 밤에 신랑이 아무리 무슨 말로 꼬셔도 소꿉친구도 없었다고 딱 잡아떼야 되느니라, 알겠느냐? 그래. 스승님, 너무 어렵사옵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해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답을. 사랑이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죽기 전에. 그래? 시작하게 돼. 빨리 보자. 야, 보자, 보자. 장난 아닌 거 같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전국, 이 영화를 보다가 영어를 쓰면 죽는다. 영어를 쓰면 죽는데, 현서봐, 너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영어 쓰고 그러면 여기선 영어 보다가 죽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야! 그걸 대답을 영어로 하면 어떡해요? 이왕 지금 김에 킬링 타임으로 쓰면 따다단지 아리카 라스타. 어떡해. 대답을 영어로 하니까 죽지, 바보야. 대답을 영어로 하니까. 네가 나한테 오케이라고 물어봤지 않아? 그래서 나 죽은 거 아니야. 그래도 빨리 죽어. 오 마이 갓! 이왕 죽은 거 킬링 타임 뭐? 뭐라고? 킬링 타임만 다다다다다. 야야야야야야. 어떻게? 누가 또 이런 영화 보자고 그랬어? 긴장돼 죽겠네. 긴장돼. 야, 너 혹시 라이? 날 버렸다. 지금 버렸어. 야, 너 혹시 그 네모네 갖고 불러오는 거 좀 줘. 아, 이거? 역시 난 센스가 있어. 센스! 야! 야, 어떡해. 야, 어떡해. 어게인 죽어. 어떡해. 이제 다 죽어. 지혜야, 우리 둘이 둘밖에 안 남았어. 이제 어떡해. 아, 진정해,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그래, 노래를 부르면 좀 나아질 거야. 노래 부르자. 근데 내가 아는 노래 다 외국 노래밖에 없잖아. 미쳤어. 여기서 영어를 죽는데 한국 노래로 신나는 걸로 영원한 사랑 줬다. 이제. 야, 그 누구 노래야? 아, 핑클. 나 같은 애 네 명 나오고. 내 사랑. 아, 네가 더 나빠.
이제 어떻게 하지? 친구들 다 죽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는데 어쩌면 좋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에스! 에이씨! 이건 제 책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마, 어째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마마. 주상 전하께서 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응? 이런, 아니 누가 그런 망발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마. 아무래도 내 내전을 살펴보고 와야겠구만. 마마, 상심 마십시오. 마마, 이를 어쩐다. 공주만 내시니, 아이고, 왕자를 낳아야지. 무슨 말씀이시오? 그러면 희빈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오? 중전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어야 하오. 들었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 사극을 보면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늘 품위 있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품위 있게 저렇게 말만 했을까 궁금하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내신.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애들을 확 풀어버리려니까. 무서워 죽겠어. 애들을 확. 일만 백대 씨. 네. 나도 한때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어? 아직도 어두운 것 같아요. 어쨌든 본때를 보여. 본때가 보여줘야 했구만. 어머니. 그런 것이요. 힘만 쓰는 무식한 무관들 같으니라고. 무식의 극치를 달아요. 뭐야 저거. 백대 씨 참아요. 백대 씨 참아요. 이번에 들어가면 일곱 번째인데. 참아. 내가 내시 같다고 해서 날 얕잡아봐. 어? 나는 청나라에서 이래봬도 소림사에서 무시를 연만 몸이야. 바로 사마구 곤법이야. 자 돌쟁이다. 엄마, 개똥이 안에 돌덩이가 있나 보. 역시 곤충은 돼지한테 안 통해. 이 뭐, 돼지야. 이걸 바로 죽이지 어디. 이걸 저. 지금 내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 희빈 마마. 저 친들이 우리가 희빈 마마 몹신다고 글쎄 관세를. 뭣이야? 그건 일국의 왕자를 낳은 이 몸을 억신 여기는 것이 아니더냐. 이런 판칙한 것들이 있나. 마마. 마마께서 언제부터 희빈이 저 싸웁니까?
좀 자주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일 따지진 못할까? 내 너희들을 당장 주장께 구하리라. 제발. 만 여자의 목소리가 왜 이리 찢어지노? 마마. 죄송합니다. 어제 밤잠을 설쳤더니 그만. 밤잠을 왜 설치노? 주상께서 좀체 주무시려고 하지 않으시지 뭡니까? 주상께서는 어젯밤 나와 함께 주무셨는데 어제 주상과 함께 오붓하게 차를 한잔 마시 응? 그게 수면제인가? 이럴 수가. 아니 마마, 몸을 왜 이렇게 떠시옵니까? 공주 낳고 몸조리 잘못하셨습니까? 죽어버릴래! 마마, 이제 놓으십시오. 네가 먼저 놔라. 어느 안전이라고? 마마 먼저 놓으십시오. 어허, 그래? 그렇다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놓기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널 쳐! 영동포 지역에 인질범이 발생했습니다. 로컵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로컵 출동 이상. 로컵 체인지.
이번 정찰역은 대구, 대구역입니다. 내려도 대구, 안 내려도 대구. 어따 대구.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3번 김준호. 안녕하세요. PC방 게임순이 아가씨예요. 레디오 고다운 고고 한가린 프로토스. 감사합니다. 날 세지 마세요. 참가번호 4번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기원 오모가 같습니다. 쌍삼은 안 쳐져요. 웃기지 마세요. 참가번호 5번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개팅 화장빨 아가씨입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얼굴을 못 알아볼까봐 걱정입니다. 참가번호 6번 백지현. 안녕하세요. 정육점 비게터 머리 아가씨입니다. 김치찌개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참가번호 7번 신현성. 안녕하세요. 폭주족 뒤에 매달린 아가씨예요. 렛츠고. 오빠 사랑해. 오빠 샘플. 이 불꽃에 우리 마음을 담자. 오빠 사랑해. 와이크라이? 투시스터즈 고우투더 댄스 파티 나 혼자 홈얼론. 신데렐라. Who are you? 옷이 작은 엔젤. I help you. Thank you. Everything this muscle 지팽이 뿅. Change. Great. Oh, great. Yes. Yeah. Mouse, come here. Mouse. Mouse, 마술 지팽이 뿅. Change horse. Oh. 그레이트? 예. 이스 펌킨? 에이 펌킨. 아 펌킨. 펌킨 맛을 집이 뿅. 웨건. 오. 자. 퍼펙트. 예. 오. 헤이. 오 마이 갓. 헤이 신데렐라. Let's go party. Thank you. Yes. Thank you very much. But. Yeah. 12 o'clock over. Everything original change. Okay. Oh,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Cinderella. Bye. What time is it now? 12 o'clock. Go, 12. go. Oh, change. What? Change. What? Change. Hey! Change. Hey! Hey! 법은 없습니다. 너무합니다. 아, 배고파. 아, 이 근처 어디라고 그랬는데? 아, 일사로 한번 물어볼까? 안내 536호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거기 114죠? 네. 네 여의도 식당 좀 저기 부탁드릴게요. 네 여의도 식당 말씀이십니까? 여의도 식당 전화번호가 두 개 있습니다.
예?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번호와 딱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는 번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알려드릴까요? 예, 그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는 번호요?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의하신 번호는 묻지 마 다처입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휘발유파 애들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형님. 뭐? 그게 정말이야? 지금 가셔야 애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형님. 네, 이것들 당장! 왜 그러십니까, 형님? 아니다. 난 이미 손을 씻었다. 형님이 가셔야 애들이 살 수 있어요, 형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난 손을 씻었어. 그래요? 너 혼자 손 씻고 너 혼자 잘 살겠다 이거지, 자식아? 그만해라. 우리가 이제까지 누굴 믿고 살았는데 나쁜 자식아! 그만해! 그만 못해! 그만하라니까! 그만해! 반말 그만해! 죄송합니다, 형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형님이 가셔야 애들이 살 수 있어요, 형님. 좋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됐어, 임마. 가자! 뭐해? 빨리 가자니까! 전 손 씻었어요. 그래, 너 혼자 손 씻고 너 혼자 잘 되겠다, 이거지! 그만해! 앉아. 반장님 잡아왔습니다. 잡아왔어? 이번 콘에서 제일 못 웃긴 놈 잡아왔습니다. 네가 뭔데 못 웃긴 그래 임마. 네가 뭔데? 반장님 참으세요. 응? 반장님 참으세요. 박잖아 내가. 예, 앉아 빨리. 손 필요 없었어 아주. 빨리 앉아. 지금부터 정확하게 대답해. 어? 예. 집이 어디야? 잠실이요. 아유. 아 정말. 야 개그맨이면 어? 집이 어디야란 가벼운 질문에서도 웃음이 터지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휴. 반장님 참으세요. 의자가 다 넘어지네. 야 집이 어디야 하면은 좀 웃겨야 되잖아. 어? 예. 반장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집이 어디야? 닭똥집. 다 이런 식이거든. 웃기잖아 일단.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아까 그 휘발유파 그거 난 무섭더라고. 휘발유 들어가니까 무섭지 않았습니까 반장님? 무섭지. 네? 웃겨야지 무섭잖아. 아니 대본에 휘발유파. 야야 니가 뭐하는 거야. 반장님 뭐 좀 다른 파 없을까요? 다른. 예, 예를 들다면 말이야. 예, 예. 나는 양수리의 그 무시무시하다는 이쁜이 파야. 파 얼마나 웃기니? 응. 어? 설사 지금은 안 웃겨도 집에 가면서 나 웃으세요 이분들. 어? 얼마나 웃긴 건데 네가 깨달아야 돼요. 자 아까 했던 대사 뭐야? 안 돼 난 손을 씻었어. 그래 그래 그거를 이제 웃겨보는 거야. 어? 예. 돈을 바꿔도 되고 표정을 바꿔도 돼. 좋아 내가 받쳐줄게. 예. 형님! 형님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형님. 글쎄요 저기 만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만수야 예. 저 두 분 이거 돌려보내. 이거 어? 다시 이런 데 오지 말라고 주는 거야. 알았지? 예. 자 이거 먹어. 자. 예. 야, 잠깐만. 반장님 설마 이거 평범하게 먹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저 개그맨이 아니지. 설마 평범하게 먹. 얼마나 웃기게 먹나 보자. 그래, 설마 여기서 가르친 보람을 느껴야지. 자, 저거 봐. 어, 그렇지. 양 나가. 야, 자석 가지고 왔다. 어. 자, 어? 얼마나 재치 있어, 전유성 씨. 그럼요. 처장! 왜 이리 호들갑? 선물이다. 웬 뇌물? 아부하나? 아니다, 추장.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나? 오늘? 응. 오늘은 양력으로 10월 23일, 음력으로 9월 15일. 오늘은 소풍 가기 참 좋은 날. 날라라라라, 날라라라, 날라라라라. 초자! 그만해도 된다. 초자! 한심하다. 뭐다구? 오늘 초장이 생일이다. 응? 근데 겨우, 응. 겨우 이 목도리? 니 나 지금 놀래나? 목 돌래나? 목 돌리돌리돌리? 싫은 말아. 초자 날리고 니는 이제 양말 한 쪽 아래로 주봤나 니는 맨날 이 목도리 뭐라고 누가 니
심장이 벌렁벌렁 뒷골이 삐죽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참말아 주장 쟤 어떻게 해야 되지? 주장 몇 살이냐? 네 알아 뭐 할래? 케이크 토를 꼽아야 한다 내 나이? 응. 병갑 지축 좌축 뒤축 옆축 모른다 대충 꼽아라 응. 어떤 나라? 너 그 먼지 거리? 불 붙인다 어느 세월에 거기 불 나오는 거 좀 있나? 고맙다 어이? 영불 라이트 끌려? 다 모이라 한꺼번에 불 끈다 길라 깔라 지해세 이런 배은망덕 네가 얘도 아니고 네가 어디서 본 패러장머리냐 갑자기 우울증이 발동된다 진짜 잘못 했다 자 아무튼 선물을 빨리 내놔라 없다 누굴 놀리나 추장 그래. 선물 대신 소개팅을 준비했다 소개팅 심장이 벌렁벌렁 기대가 이만저만 수정답지 않다 과연 네. 어떤 아주 이쁘다 말을 해봐라 어디서 데리고 왔지? 이쁘기는 뭐가 이쁘노 내가 볼 때 뭐 화장빨이구만 주장 참아라 주장 참아라 주장 참아라 주장 내 이쁜 여자가 오니 내가 한번 참아준다 내가 마음에 드나? 맞다 나 추장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내 스타일이 어떤데? 들떨어진 거 나 이 순간 바람이 있다 뭐지?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이, 난 밤이 무서운데 일심동체 아이, 나도 밤이 가소실아 오늘은 불리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나오신다 생일 선물을 가져왔다 고맙다 이게 뭐지? 저 앙골라 뒷구녕에서 캔 새로운 과일이다 먹은 집스럽다 그래 잠깐 너부터 먹어봐라 내 선물인데 왜 내 얘를 주나 잠깐 무더워라 김민바이브 드디어 보내버렸다 얘는 다음주부터 도저히 볼 수 없다 우리의 앞날 축복된 앞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축복된 주문을 외운다 빰바야 빰바야 목구멍이 콱 막힌다 날 자꾸 약 올리지 마라 죽어라 붓꽃바리 붓꽃바리 TV를 많이 봤구나 지금부터 이제까지 내가 사귀다가 애석하기도 헤어졌던 여자들을 쭉 열거해 준다 뭐다고? 정리하는 음이다 알았다 방정 좀 떨지 마라 가스터미 또르바리 사모 공대 바람에 전원주 가스터미 또르바 조수미 어따르바스따르 황신혜 최지우 고소영 김희선 어따르바스따르 마네와 깜찍이 미다리 얜 너무 어린가 가스터미 또르바리 사모 또르바 나요 바람바스따르 마네 일룡이 엄마 또르바스 가스터미 또르바 우피 골드버그 우리 엄마인데 가스터미 또르바리 골드바람에 또르바리 또르바스따르 만난다요 이 세상에 여자는 많다 하지만 여자들은 좀 애매모호하는 게 많다 왜냐면 화장실에 자기들끼리 와서 볼일도 안 보고 맨날 수다만 떨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남자가 한번 좋다고 거기까지 따라가
아니 웬 아줌마? 어쩐 일이 있냐? 큰일 났다. 뭐가?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지?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다. 찾아주라. 너 왜 여기 와 있나 너? 너 왜 여기 와? 그새 바람을 피나? 그새 바람을 피나? 저런 파렴치. 난 역시 여자 사귈 팔자가 아닌가 봐요. 둘 다 좋아하는 여자 같은데. 내가 뭐야 홀리였나? 가요계 악동 DJ 덕의 무대 DJ 덕. 그러니까 뭐 사과나는 똥 나오는구만 또 명문 아가씨
거기 여의도 국밥집 말씀이십니까? 그거 조금만 해드려요. 그래. 자, 시작. 즉흥! 즉흥 일일사. 안내 오백사십육 네네 안녕하십니까. 결정하겠습니다. 사바라 그 다음에 명물 아가씨. 명물 아가씨 왜 쳐주세요? 빨리 빨리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둘 셋 야! 아가씨, 그 최종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무인 카메라 아가씨입니다. 저한테 찍히면 안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가씨입니다. 가을철 불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렘가 비트박스 아가씨예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 콘서트 방청객 아가씨입니다. 진짜 미스코리 하면 안 될까?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대로 걸린 아가씨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나온다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를 노리는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시장 소 물맥이 나갔습니다. 아, 이거 먹게 되는데 나도 어떻게 해요? 미야오! 안녕하세요. 소매치기 막다른 골목 아가씨입니다. 정말 흠집이 없어요. 아, 뒤집어 마실 거 아니에요? 하나도 흠집이 없다고요? 어, 3만원 잡아가 잡아가 잡아가라고. 내 꼴 잘못했어. 막다른 골목 아가씨입니다. 누나, 누나 여기 너무 살벌해. 안녕하십니까. 고스도판 독박 아가씨예요. 빵이나 팔고 죽을까? 추장! 어?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나? 웬 뜬금? 응? 내 생일인지 이미 알고 있다. 아니다. 어, 옛날로 따지면 추장 도리다. 도리 까꿍. 복수다. 나도 맨날 또 니만 먹고 이 사바나에서 사바나 추장이 웃는 걸 처음 보여줬다. 굉장히 수치다. 다 모이라 끈다. 니! 니는 저기 가 있어라.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도 안 갔으면 고근형으로 휙휙 끌려고 그러지. 얘 고근형을 막아라. 모이라 까라 길라 구리 정말 화가 났다. 왜냐하면 내가 촛불 꺼서 정말 재밌는 쇼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를 잡아와라. 우가 기곰 한 장? 어디서 배운 평판의 장마리? 좋다. 너 이 불을 끈 죄로 이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고릴라 쇼. 이거 클럽 디스코 나이트 사바나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신한 쇼를 땡기라! 그래, 고생했다. 근데 우리 다음 주부터 여기서 공연을 녹화를 어떻게 하지? 왜? 무대가 완전히 금이 갔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고릴라를 삶아라. 왜 그래? 참 별난 재수를 다 본다. 그리고 내 이번 주장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세계에서 메시지가 왔다. 어? 일본에서 수상. 오또이다라 사바나 이빠이 후덥지근 데서 마시다. 덕고의 도시도로 언젠가 나는 시원한 날이 오겠지. 덕고의 도시도로 이빠이 니폰 끼대 한번 놀러 오기로 마시다라 사바나 추정 기하 데서 마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방예의지국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오셨다. 생일 축하 곡이다. 여름에 태어나 시꺼먼 주당아. 사바나 추장께 예, 이 글을 띕니다. 좀 시간이 없더라도 바닥바닥 좀 문질러주세요. 자주 씻으시고 예, 제발 말라리아 같은 병 걸리지 마시고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 예? 안녕 그때까지. 그렇다. 매우 매우 고마우신 분들이다. 감사합니다. 추장 뭐.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엔 뭐지? 소개팅을 준비했다. 아킬레스가 발랑발랑. 짝꿍댕이가 움찔움찔. 기대된다. 데리고 와라. 어디 가냐? 왜 이러지? 내가 볼 때는 뭐 딱 잘 떠보아야 돼. 초장, 긴가민가를 떠나서 이 순간에 고백 하나 할 게 있다. 뭐라? 평소에 너 마음에 있었다. 오 마이 갓 있다. 이 순간 바람이 하나 있다. 뭔다? 밤이 뭔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는 밤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다. 나도 바람이 있다. 뭐냐? 미아 누나, 남편이 빨리 이 자리로 와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유럽으로 출장 보냈다. 비행기 쫙쫙 찢어버렸다. 완전히 곱기 있나? 근데 나는 원래부터 남자 여자 있는 아니 헷갈린다. 헷갈린다. 나는 남자 있는 여자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거다. 아니다. 그래서 어. 이제까지 내 여자를 뺏어갔던 수많은 나쁜 들을 열거해 준다. 가스톰이 돌아버렸어. 먼도 만나면 하이라는 최수종은 하이라를 뺏어갔고 공대바람 뺏어 돌아다니면 옥소리는 박철이 뺏어갔고 떡사만 따르면 가스톰이 신성희 씨를 엄연히 씨를 뺏어가서 아직도 안 준다. 가스톰이 돌아버렸어. 가스톰이 만나요. 차인표는 신혜라 씨를 뺏어갔고 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가스톰이 돌아버렸어. 만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 내가 지금 여기 사귀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내 여자친구가 이 자리에 왔다. 어? 진짜 하냐? 정말이다. 미아 누나가 하두나 좋아한다 그러길래 공개적으로 밝히게 했다. 기자 선생님들 스캔들 준비하쇼. 저기 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다. 나이는 나하고 동갑. 바로 저기 있다. 어디? 이 프로그램 여자 PD이다.
너 가만히 보니까 인물이 나만 못하다. 신현섭 씨 직업 보고 그랬지. 신현섭 씨 네 미치겠나?